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에 올라가서 그 라이스가 어떠한지를 보고 와서 너무나 좋더라. 우리 일어나서 그를 치러 올라가자. 그래서 그것을 취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이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는 행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군을 해서 가는 건 좋았는데 가다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그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라이스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곳은 그들이 원래 그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땅을 가지고 살던 곳이었고 그것이 좋은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가도록 그 형제들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또 다른 말 하나를 해요. 그 라이스를 가서 취하자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그걸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어요. 미가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너는 그걸 아느냐?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다섯 사람, 그 정탐했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그 집을 향하여서 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될 기업을 알고 그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끄는 사람, 바로 이 정탐꾼, 그것이 좋은 것도 알고 그것이 얼만큼 좋은지도 아는 사람, 그걸 얘기한 사람이 다른 하나를 그 형제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면 그것을 얻겠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으리라고 해놓고 그 미가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그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기업을 얻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새긴 우상과 사람이 만든 신상을 함께 같이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너희는 아느냐? 자,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살을 붙여서 증거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그러면서 추가로 해주는 그 복,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욕적인 부분, 그 것을 형제들에게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행할 것을 생각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 너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이 그 땅을 취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상을 더 요구하게 하는 건 너희가 행함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다른 하나의 복음이 또 있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금을 갖다 바치면 그 헌금 때문에 복을 받고 또는 어떤 많은 행위를 하면 그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같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닌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여호와께서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이 만든 신상, 그 에버드라빔 이거를 가지고 가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오늘 이 사사기 18장 14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이 마음의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은 재물이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이 모습이 바로 그 라이스를 정탐한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것도 탐을 내는 모습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잠언서 19장 27절 28절 말씀에 아들아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8절 말씀이 망령된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망령된 증인. 증인은 증인인데 망령된 증인인 거예요. 이 라이스를 정탐한 다섯 사람은 증인인 거죠. 그런데 증인은 증인인데 망령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으나 또한 다른 것을 그 형제들에게 심어 주더라는 거죠.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그래서 결국 15절 말씀에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쪽을 향해서 갔더라는 거죠. 이 다섯 사람 정탐꾼이 한 행위를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청년 레이 제사장이 있는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한다는 얘기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형제에 가서 평안을 빈 거예요. 형제에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실제로 평안을 비는 이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서 온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평안을 빌러 온 사람들이 16절을 보면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들고 그 문 앞에 서 있더라. 아니 600명씩이나 되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미가 집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평안을 비는 것 같이 내게 왔지만 그러나 그 집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어떤 자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도적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서기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구원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평안을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평안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빼앗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강도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복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강과 안식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면 받아들이시되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도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비니까 앞에 있었던 사람이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빼앗아가죠.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갔어요. 무기를 든 단자손 600명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영혼들은 마귀 하나님의 대적이 그와 같이 600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 정욕이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고 한 말씀. 그 죄가 문 앞에서 들어오고자 하고 강탈해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6장 10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이제 봉독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를 속여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사꾼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온전히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복음이 아닌 복음을 듣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들과 다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는 이웃에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빼앗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그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말을 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자 미가는 그곳에 신당을 세우고 에봇을 짓고 드라빔을 만들고 새긴 신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또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빼앗아간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을 그 가정에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너희가 한 집을 택하여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정말 그 빈 평안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가자 평안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나를 뭔가 평안하다고 하게 했던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또한 그와 같은 자들이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온 것 같으나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게 하시면 남아져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물질은 다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느냐. 이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쓴 이 단지파 6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덕질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사람은 의의 병기를 들고 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달란트,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미가 집 앞에 서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600명의 무사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기를 든 사람들은 단지파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얻게 하신 그 기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서 있느냐.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서 있느냐. 예수님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고자 하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기업으로 모신 자가 되었다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들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원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잠잠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너는 이 한 집에서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 모든 족속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하니까 이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 제사장도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람, 그가 뭐에 미혹이 되었어요? 불의의 싹스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불의의 싹스에 미혹이 되어져서 모압의 사람들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음란히 행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그들은 바람에 날려나가는 안개와 같은 자라고 표현할 만큼 가치 없는 자가 됐고 훗날에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자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을 했다가 또 단지파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니까 또 그 마음이 기뻐서 그것을 따라갔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제사장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 됐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기쁜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원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가 된 개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들에 대해서 신약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를 개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지었다가 다시 그 죄의 길에 서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고 말했고 허망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꿈꾸는 자라고 말했고 그들의 영혼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개로 표현했어요.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청년 레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제 길을 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들이 지금 자기 생명을 빼앗겨서 유리방어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신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 신인 드라빔을 세운 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것을 또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사람,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어서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얼만큼 깨어서
분별하고 있느냐. 교회라는 이름을 한 곳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뭔가 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집안에 이와 같은 것을 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린 것이 뭔가 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믿는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빼앗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미가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단자선을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신상, 드라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이 새긴 우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기요 부원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을 보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는 멀리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 생명이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그와 같았어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이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들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또는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오늘도 생명을 줄 수 없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유익한 것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슬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러면서 물질만 없으면 미가가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 남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그도 그 물질과 함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자손들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25절 말씀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도 하지 말라.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유념해야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대로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도록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이길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준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무장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장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세상으로 빼앗겨요.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물질이 이러한 단자손에게 빼앗긴 것처럼 미혹해 하는 자에게 뺏깁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가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결국은 그는 빼앗겼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걸.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그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결단코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는 우상, 그가 지키는 신상, 이것이 힘이 있었다면, 정말 이걸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세운 거고 내 집에 있었던 거라면 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힘 있는 신이라면 나를 지켰어야죠. 자기가 이것을 빼앗겼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만큼 되었다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지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았던 것들은 결국은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물질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명예를 붙잡고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을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취해갈 때 나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한 자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가처럼 신상과 트라빔을 내가 만든 것들을 두고 있는 자냐, 아니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강한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신 자이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그 평안을 비니 내 마음에 우리를 용납하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면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거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섬기는 이와 같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은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음녀의 말이 나오죠. 음녀가 어떤 자예요? 처음에는 그가 짐승을 탔다 그런 만큼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자예요. 사단이 그에게 그와 같은 누리도록 어떤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누려요. 그래서 그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도 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더 신나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몸에 붉은 옷도 입고 자색 옷도 입고 금으로 치장도 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함께 그것을 누렸던 것은 그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았다라는 것을 계시록 17장 15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그 열불과 짐승으로 나타난 자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가 의지했던 것을 빼앗긴 모습.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것은 결국 나보다 더 강한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보다 더 강한 그 지배하는 자가 왔을 때 오히려 다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계시록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할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짐승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실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이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진 자로 살아야 이 미가처럼 빼앗기지도 않고 또한 단자손처럼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말하나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개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단자손과 미가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육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무엇인가 내가 세운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워진 애복과 드라빔과 그 새긴 신상 이것은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빼앗긴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에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게 하시고 참 주의 종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모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는 거짓 증거와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건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이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빼앗길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손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어느 것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